전형적이진 않지만 취미로서 처음 시작을 했었던 곳이 청주였고, 청주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온전히 집중을 할 수도 있었고, 누구한테 방해를 받지도 않고 이어갈 수가 있어서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. 제작할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, 완성된 바이크가 시동에 걸려서 바람을 맞으며 라이딩을 할 때 가장 희열을 느끼죠. 저는 원래 그냥 산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는데요. 산에게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어디를 여행하든 그곳에 있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씩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. 내가 가는 곳을 자발적으로 깨끗이 하는 행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. 우리나라 국내 아름다운 명산들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이 한국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세계에 모든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. 바닷속에 들어가면 유난히 편안함을 느껴요. 오로지 제 심장 소리만 들려요. 원래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느낌?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 가파도 섬을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때 바라봤던 가파도의 검푸른 바닷빛이 저의 모든 생각을 지워준 것 같아요. 그 이후 바다의 짠물 이야기가 제 삶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. 해녀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닮아가는 거예요. 닮아가다 보니까 해녀의 시선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. 처음 이 섬에 왔을 때 저는 사진가였어요. 그래서 이곳 가파도 섬에서 사진가로서, 해녀로서, 나의 삶, 이 섬의 모든 삶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로컬은 지속되길 바라는 고유의 문화이고, 지켜야 할 공간이며 우리의 멋진 삶 그 일부입니다. 한국의 진짜 매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로컬입니다.